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으나 조금이나마 이제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KEC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922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2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KEC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KEC는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서 전력 제어, 전력 중폭용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KEC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테슬라의 이제 터치 스크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납품하게 됨으로써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납품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한 모습이고요. 이후에 고점 찍은 이후에 박스권 그린 이후 어느 정도 지수 조정이 오면서 하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약2.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락은 했지만 다행히도 2200원대 지지선 잘 지켜주면서 현재 이 구간 박스권 그리고 있는데 이후에 모멘텀 발생하게 되면 강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SI 지수 보더라도 일단은 이 구간대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 나와주면서 오늘 또한 2.7%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5일 이동 평균선이 이 파란색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 검정색 20일 이동 평균선 뚫어내면서 단기 골든 크로스가 어느 정도 나온 만큼 당분간은 약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쪽에 이동 평균선들 있지 않습니까? 60일, 120일, 40일. 이동 평균선들이 모두 역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20일 이동 평균선보다는 위쪽에 있지만은 이 40일 이동 평균선에 저항을 받을 것이고요. 그 위에 이동 평균선들의 모든 저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 강하게 모멘텀 받고 거래량 터져주면서 강하게 상승해 주어야지 이전 주가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박스 매물대가 가장 많이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상승하면은 이 구간대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하더라도 이 매물대에 걸리면서 다시 하락, 다시 한번 상승하더라도 이 매물대에 걸리면서 하락할 거기 때문에 상승할 때 확실한 모멘텀 가지고 강한 수급 들어와주면서 한 번에 돌파를 해줘야지, 그렇게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상승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매물대 돌파할 때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KE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관련 모멘텀 받고 기대감만으로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박스권 그리고는 있지만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실적이 조금 받쳐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월달 이번 달부터 이제 1분기 실적이 조금씩 나올 텐데 이 KEC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당장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납품하는 이제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측정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적어도 조금은 기다려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2분기 때 이제 확실하게 실적 많이 개선된다면은 주가 또한 기대감만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시각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EC의 재무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황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자 언제쯤 벗어날지 그 부분 조금 지켜보시면서 1분기 때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2분기 때 실적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는 만큼 실적 개선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적 개선만 좀 빨리 된다면은 당연히 꾸준하게 우상향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충분히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박스권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 자체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박스권 그리지 않을까, 좀 지루한 양상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빨리 나와 주어야 어느 정도 모멘텀 받고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테슬라 관련 모멘텀이 발생해도 그 모멘텀에 따라서 이 KEC 같은 경우 테슬라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약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다가 오늘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5거래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조금 많은 양 매수에 나서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약2.7% 정도 상승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동시에 매수해줘야지 좀더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내일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하는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매수세로 전환할지 이 부분 조금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 좀큰 폭으로 상승할 테지만 그렇게 들어올 것 같진 않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횡보가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발생해야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것으로 KEC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KEC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KEC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무료 추천 종목 보시려면은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로 오셔야 되는데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이제 AP 투자 연구소라는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이 부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21년도 올해 저희 소장님께서 추천해드린 종목들이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오전 7시 40분부터 리딩 시작하신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리딩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일 미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오전 9시가 되면 종목들이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러셀과 화승 엔터프라이즈와 백산 이렇게 세 종목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나갈 때는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 도달했다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처법을 리딩해 드리고 있으니 혹시라도 이제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제 도움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 무료로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종목들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도움을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의 무료 추천 종목 총 정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에도 편하고 혹시라도 이제 종목들 추천받고 싶으시면은 무료로 추천받고 싶으시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요.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